Hotter than a Sunday in June, a midsummer afternoon. And hottest thing that I'd ever felt. Well, baby, gonna make my bottom burn. Red hot fire, burning bright, burning up everything inside. Oh, I'm buttoning my shirt, loosen my belt. 'Cause baby, gonna make my bottom melt. When I'm in her arms, there's no saving me. I'm burning up. Rock and roll, funk, soul music.동네마다 나무 진짜 큰 거 하나씩 있는 거 좋은 것 같아. 응, 멋있어. 뭔가 진짜 지켜줄 것 같잖아. 이 사흘은. 사흘 안에. 여기 진짜 예뻐. 딴 동네 온 것 같아. 하늘이 너무 예뻐. 결제 받을 때까지 거시기세요. 둘이 너무 예뻐. 왠 줄 알아? 띠띠라서. 개처럼 말하는 거야. 대화하고 있을 거야. 좋아했잖아. 옥진이는 어저께 1일이었어. 아니 저 플레이리스트가 좋아서 이거 마늘이 좀 줄까? 물 마실래? 물 갖다 줄까? 발라야 돼. 물 한 잔만 오면. 호랑이 너무 귀엽네. 아 귀여워. 쇼핏해서 되게 마음에 든다.
얘 웃기게 생겼지. 이건 가죽에 우를 덧댄 거예요. 봤어? 이거야. 여자도 있지? 네, 네. 그때는 28일인데 좋은데 나요. 그럼 맞아. 예뻐. 거셔야 되는데. 아, 예, 예. 그러면 햇님 사이즈. 아, 예, 예. 쌀 소금빵 하나랑 햄치즈 소금빵 하나랑 쌀 베이글 두 개. 베이글 두 개요? 네. 그리고 치즈 퐁당 하나. 네, 치즈 퐁당. 네. 베이글 두 개 더 주세요. 네 개, 총 네 개. 네. 잘 자랐네. 드디어 샀다. 베이글 샀어? 베이글이랑 소금빵. 오늘 저녁은 쌀 베이글, 그리고 쌀 치즈 식빵, 그리고 이거는 연어 샐러드입니다. 그 연어 요거트 샐러드. 커피.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이거 치즈 되게 많이 들어있다. 기억은 믿을 수가 없어. 기록해 놓을게. 됐습니다. 나중에 케이크를 먹겠다며 사온다. 아프니까 먹고 싶어. 감기 걸렸어. 와,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맛있겠다. 역시 달콤이가 짱이야. 케이크 2차. 이 접시랑 케이크랑 되게 잘 어울리지? 이제 내일 쿠바 시도 하바나로 돌아갑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저는 안 갔어요. 그냥 아 저는 오늘 그냥 자려고 해요. 점심때 뭐 그런 식으로 좀 조금 작은 반항을 하다 보니까 혜린이야 언제 여기 와서 앉아있었어? 응? 언제 여기 와서 앉아있었어? 헤이 이빠 내 새끼 응? 헤이 이빠야 우와 해봐 장난합니다 안녕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안 봤던 책인데 뒤늦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상하게 책은 이렇게 쫙 펴기가 싫더라. 그래서 이렇게 봐야 돼. 이거 영화로 나 봤는데 사실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저거 봐, 저거 봐. 다리 하나 올리고 그냥. 말이야. 땡. 너 너무 뚱땡이 됐어. 아니야? 마루야 마루뚱땡이 마루뚱땡이 빵빵빵빵빵빵 아주 땅 맛있구만 너무 조금 들은 거 아니야? 조금 들어있네? 맛이 자극적이다 티슈 브레드 먹어볼까? 이렇게 응? 이렇게 한 장 한 장 찢어진다고 해서 한 장 한 장 찢어진다고 해서 티슈 브레드요
코크는 왜 가져온 거니? 뭔가 은근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지 않아? 내가 이런 빵 좋아해서 그런가? 이게 위험한 거야. 조금씩 조금씩 뜯어 먹다가 다 먹게 되는. 다 먹을 거 사. 마리아, 좋아? 응, 나도 좋지. 에이, 쟤. 마리아.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응? 갈비찜 해놨어. 주방도 깔끔하게 설거지까지 다 해놨네. 뭐야? 오늘 점심은 공영님 표 갈비찜. 그거 먹으면 지옥을 맛볼 수도 있어. 고추? 3주 연속 갈비찜 해달라고 해서 사실 먹고 있습니다. 김치 그리고 샐러드. 햄프시드를 넣어서 이렇게 비주얼이 이렇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좀 매워. 이거 많아. 이거 다 새고기야. 다 잘랐어, 이거. 그러니까. 아리가또. 고마워. 다음 주에 또 해달라 그러고. 또 해줘서 한 달 연속 달성하자. 의미 없는 달성이지만. 주말 갈비. 아! 고추 먹었어. 나 밥을 먹어. 피자링. 진짜 오랜만에 왔다. 피자링 숯기름 바닥이 요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화산송이. 화산송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예쁘다. 너무 좋다. 힐링 힐링. 이 발자국 소리 너무 좋아. 여기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여기라고. 우와. 이 친구, 이 친구. 우와. 우와. 멋있다. 우와, 이거 봐, 오빠. 이런 거 하나 있어야 된대, 오빠, 집에. 여기에 이렇게 딱 그네 매달아가지고. 그래, 타이어로 해가지고, 이렇게 매고. 어. 저쪽에다가 연못 하나 파가지고. 여기 연못 있다. 뛰면 죽는 거 아니야? 우와. 진짜 멋있다. 저희 계획 그거 생각난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베지 말라고 시위하더네. 나 그 영화 너무 좋아해. 플리. 그 영화 너무 좋아. 진짜 나 여러 번 봤어. 아니야, 나중에 둘이 사랑해. 그 영화나 또 봐야겠다. 이따 가서. 우와. 택도 없이 앉았네. 피자림은 저는 물론 공짜로 들어왔지만
피자리면 약간 추천할 만한 스팟이에요. 숲속 산책이 필요하다면 비자림으로. 왜냐면 여기가 이게 관리가 너무 잘 돼 있고 예쁜 이런 숲의 느낌도 딱 느끼고 멋진 나무들도 있어서 여기는 추천하는 스팟입니다. 괜찮아요. 어르신들 오셔도 괜찮은 코스. 그렇습니다. 여름의 소리. 너무 예쁘다 진짜. 이 나뭇잎이 되게 커튼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어가지고 화면 안 잡힌다. 커튼인데. 오늘의 하이라이트 비자나무를 소개합니다. 짠. 세천년 비자나무. 짠. 마녀구루 중에 가장 좋은 나무. 사랑나무. 사랑나무 저 안으로 좀 들어가야 돼. 와 진짜 엄청 크다. 엄청나. 얼마나 긴 세월을 자라온 거니. 진짜 멋있다. 가지 끝이 안 보여. 우와. 그거 같지 않아 그거? 아바타? 앉아가지고. 아. 우와. 진짜 둘레도 엄청나다. 우와. 우와, 너무 멋있는데, 이게? 벌이 있어. 나 빨리 가야겠어, 이제. 오빠 옷 다 젖었다. 되게 더운가 봐. 등 다 젖었어. 습하고 뜨거워. 나도 더워. 여기 벌이 뜨거워. 숨골. 빗물이 지하로 흘러들어가는 구멍을 숨골이라고 했습니다. 제주 삼다수를 만듭니다. 엉터리를 막 설명해. 여기야 여기 보이지? 저기 숨골. 와 이게 사랑나무 열리지. 이렇게 두 개의 나무가 하나의 뿌리로. 사실 이 나무보다 좀 저 뒤에 해 이 그림자에 더 빠져들고 있어. 아무튼 멋있다. 조금 다른 느낌이네. 그치? 예뻐 예뻐. 오늘은 관광객이 별로 없어요. 없어서 촬영을 조금 느긋하게도 했고 저희도 느긋하게 걸었는데 지금 거의 코스 끝나는데 대략 2.6km에 48분. 그러니까 진짜 천천히 걸었으니까 진짜 더 천천히 걸으면 약 대략 1시간 정도 예상하고 진짜 후딱 빨리 막 돌 거다 이러면 한 30분 예상합니다. 이상 비자림에서 임따끔이었습니다. 안녕. 아저씨 근데 뜨거운 바람 나와. 세상밖에 나온 괴리는 고지능 개였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를 다룰 수 있게 되는데 괴끼리끼리 24 챌린지를 졸업한 작곡부일 결국 시 자유를 모르지 못하고 수많은 분영이 뚫린 제 방송장비로 살아갑니다. 진짜 큰일이야. 분영부일 다 꽂아놨어. 멀티탭도 해놓고. 이 분들은 다시 가셔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개가 안 돼서 조금 한 12년 정도 했어.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고 지금도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고.
시켜서 전화 왔다고? 약간 자유 100% 가진 게 아니냐? 전혀. 체점하다 보면 매트 때 좋지 않는 게 너무 많거든요. 좋니? 오랜만이네. 예. 여기 샤브샤브. 제가 좋아하는 백화점 가서 케이크 사왔습니다. 거기서 먹고 오려고 그랬는데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장해 왔어요. 간 김에 스콘도 사오려고 그랬는데 스콘 다 품절이야. 다음에 조만간 또 가야겠어요. 근데 요거는 아몬드 봉봉 어쩌고고 이거는 호두 뭔데 되게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예요. 이거 잘 먹어요.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 다 글루텐 프리야. 밀가루 안 쓴 케이크. 너무 좋지 않나요? 맛있어. 백화점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아프니까 좋네. 이런 거 막 먹고. 맛있겠다. 운동도 안 하고 계속 케이크 먹고. 맛있니? 호두가 진짜 많이 들어있어.